탈북자 인권보호단체 한보이스가 올해 캐나다 사회 전체에 탈북자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연방하원의 인권보호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엔 주류 정계 인사들도 대거 참가한 가운데 캠페인 출범식을 가져 탈북자는 물론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염원하는 굳은 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신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저녁 토론토 스파다이나의 빈유 인근 블루어 스트릿에 위치한 블루어 스트릿 연합교회에선 한보이스의 2008년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윌로우데일 선거구의 마사 홀핀리 자유당 의원 등 다수의 주류 정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해 한보이스의 활동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보이스의 올해 활동 목표는 연방 하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정계에 대한 로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We quickly realized that most of our energy and gifting and communication strategy should be focused on not only in settlement issues but in actually doing advocacy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s that are right now stranded in Northeast China.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력 인권운동가 팀 피터스 씨가 기조연설을 맡아 북한과 중국의 참혹한 인권 탄압 실태를 설명하며 국가는 물론 개인 차원의 인권 개선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보이스 측도 북한 동포들을 위한 촛불 묵념식을 가지고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인사회뿐 아니라 전체 캐나다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참가자 전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보이스의 올해 활동 스케줄과 활동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한보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RTV 뉴스 신원욱입니다.